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으로 우리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치리를 받고요.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치리를 받죠. 아가페 사랑으로 치리. 네, 아가페 사랑으로 치리. 세 번째는요, 긍휼로 치리죠. 긍휼로 치리. 네, 긍휼로 치리. 네 번째는 자원함으로 치리입니다. 자원함으로 치리. 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치리해야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본을 보이는 치리예요. 본이 되는 치리요. 네, 본을 보이는 치리. 여섯 번째는 목숨을 걸고 치리를 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리. 네, 목숨을 걸고 치리. 그리고 일곱 번째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일곱 번째가 성도들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치리. 성도들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예, 치리를 받습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늙은 여성도와 젊은 자매를 치리하는 경우입니다. 늙은 여성도와 자매를 치리하는 경우요. 늙은 여성도와 자매를 치리하는 경우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2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2절이요. 디모데전서 우리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자, 신약 340페이지 전후입니다. 340페이지 전후. 네, 5장 우리 2절입니다. 5장 2절. 우리 진철이거든요, 진철이. 우리 12절까지요.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되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되 하며 참 어부인 어부를 경계하라. 만일 어떤 어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어부로서 외로운 자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법으로 면도에 올릴 자는 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낳은 애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의 것이요 젊은 거문은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음과 심판을 받느니라. 네, 우리 5장 2절입니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성도들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치리를 받고요. 오늘 여덟 번째, 늙은 여성도와 젊은 자매를 치리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2절부터 늙은 성도를 말하죠. 어미에게 하듯 하래. 이 디모데한테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라 이제 가르쳐 이제 주는 건데 바울이요. 늙은 성도를 여성도를 어미에게 하듯 하래. 어머니죠, 그렇죠? 어머니. 네.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자, 젊은 여자를 돼 있는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이제 저희 교회는 조금 이렇게 퍼센테지가 조금 안 맞지만
이제 보통 교회에는 이제 여자분들의 이렇게 퍼센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자매들을 이제 상대할 때, 특히 이제 목회자가 이제 아내가 없잖아요. 아내가 사모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특히 이제 잘생기고, 또 목소리도 꺼렁꺼렁하고, 또 찬양도 잘하고, 거기다가 또 피아노 반주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달란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 침례교는 이제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선배님인데, 한쪽 손이 의수예요, 의수. 한쪽 손이 이 팔목부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손을 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흰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흰장갑을 늘. 근데 이제 어떤 여성도들도 이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교단에서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침례교는, 성경대로 가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제, 정식적인 규정대로 가면, 우리 침례교가 맞아요.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요. 참 마음이 아프죠. 결혼을 못해서 목회를 못하시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전도사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런 여성도를 만나서 저는 목회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뵀으면 좋을 텐데, 어디 계시는지.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래서, 어디 계신지 알면. 근데 이제, 저희 신학교가 이제, 통폐합이 돼가지고,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를 어머니 얘기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젊은 자매를 말하죠.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 존경하라는 거죠. 경대하라, 존경하라. 남편을 잃은 과부를 말하죠. 남편이 먼저 주님께 간 그런 여성도를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가르치라는 거겠죠? 디모데는 또 그렇게 가르쳐야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어르신을 잘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에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남편 잃은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향락이죠, 향락? 세상 즐거움이에요, 세상 즐거움. 일락을,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신앙이 살았는데 죽은 신앙이 있나요? 그러면 이대로 머물면 어떻게 되죠? 이대로 머물다가는 그 나라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디모데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가요? 누구든지는 누구죠? 어떤 성도든지, 그렇죠? 어떤 거듭난 자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어떤 성도일지라도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거듭난 자가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관찰하면 곳곳에, 여기저기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론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론을 잘못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그런 여성도라는 거죠. 그런 여성도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과부로 올릴 여성도는 얼마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자만이 과부가 아니라 지금 10절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을 갖추는 자야 되니까 참 과부는 얼마 안 될 거다. 젊은 과부는,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성도는 거절하라. 그러니까 60이 안 된 남편을 잃은 여성도는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요. 이는 정력으로, 젊다 보니까 이 육신의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게 뭘까요?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쵸? 예.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참된 그리스도니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나요? 써있네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반할 때 시집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한 가정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냐. 자, 믿음을 배반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건 믿음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만약에 그 부모들이 또는 가족들이 믿는데 그들의 권고도 무시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지 않는 자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 12절은 막장으로 가는 자매의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막장신자입니다. 막장신자. 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라 라는 이 디모데 그 전서, 이 편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론이 거듭나도 주님을 떠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죽어도 그냥, 어? 죽어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한 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신 거고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 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말씀은 거듭나도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카톡 문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제 전화번호 명단에 어떤 게 있냐면요. 나팔수를 신뢰하는 자, 나팔수를 격려하는 자, 이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명단이. 제가 이제 그걸 왜 기록을 하냐면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저에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난히 이렇게 써놓고, 제가 힘들 때 이렇게 그분들을 들춰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문자를 보면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디도서 우리 2장 3절입니다. 디도서 우리 2장 우리 3절입니다. 디도서 우리 2장 3절입니다. 네. 지금 민식형님한테 지금 문자 내리 지금 잠깐 나가서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이 교제가 무서운 거예요. 교제가. 우리 화룡형님도 우리랑 교제를 안 했으면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화룡형님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화룡형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교회에 매료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되거든. 여기 성도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이 신실하거든요. 앞뒤 안 가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도와주고 청소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환희경님이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지, 신뢰. 형제도 많이 소통 많이 하고 신뢰고 마음도 평화로 지내고. 아, 예. 예. 저는 진짜 우리 환영 형님이 그 나라를 가신다면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이제 막판 뒤집기 한 판이라도 저는 일어나길 바라요. 네. 전화를 안 받으시죠? 예. 네. 네. 이제 그 수금 주일 그 한두 시간 전부터 좀 챙기세요. 알았죠? 청년들이. 네, 미션님 좀 챙기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비밀리 음식, 비밀리에 오늘은 현이한테 가는데 현이 아버님도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냥 쳐들어갑니다. 그냥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현이한테 예배 끝나고 우리 홍철이 기도만 딱 하고 나서 바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사서 현인은 사지 마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로 너무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네. 늙은 여자로는 아까도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 늙은 여성도와 젊은 자매가 나왔는데 늙은 여자로는, 늙은 여성도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남 욕하는 거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일절 술을 대지 말라는 거 입에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저들로, 예, 늙은 여성도들로 젊은 여자들을, 젊은 자매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나이 드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은 이렇게 자매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매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중고등학교까지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도 있다. 자. 근신하며, 네, 젊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네, 집안일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돕는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설거지도 잘하고 또 남편도 위할 줄 알면서 교회 와서 해야 돼, 이렇게 섬겨야지. 남편 자고 있는데 엉덩이 탁 차고 말이야. 교회 갈 거니까 알아서 차려 먹어. 설거지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자,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이에요. 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지금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의 줄거리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2장 5절만 보더라도 여자 목회자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도 영적 질서를, 지금 2장 5절은요,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지, 아내가 더 못났다? 아내, 여자의 출생 자체가 비천한 거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형제나 자매나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형제나 자매나 하나님의 자녀로 둘 다 존귀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가정도 교회죠?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남자로 남편을 돕다. 안 그러면 이제 오합짓을 할 테니까 오합짓. 네가 오라니 내가 오라니 할 테니까 남편을 머리로 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바로 이제 보면은, 사모님이 목사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을 사모님이라 하지도 않지만, 아내가 목사안수를 받아가지고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자기가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2장 5절에 대한 도전이. 뭐 바뀌었나? 진리가 바뀌었나요? 왜 2장 5절을 변개시켜요? 어? 세월이 바뀌면 바뀌어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아내가 목사가 되고 남편이 장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해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침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그 여 목사님이 계신데 그 한때 저한테 기도받던 이 귀신 들린 자매님이 그 교회의 영적 리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그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심히 우려될 만큼 자기 목사님,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의 어떤 영성을 얘기하는데 이 귀신하고 연합된 거예요. 귀신하고 연합된 거예요. 귀신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떠나라 했어요. 떠나라. 그 목사님 이상하다. 속지 마시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는 상담을 6시간, 8시간도 안 됐죠. 전화가 한 번 오면 6시간을. 그렇게 수년을 했어요, 수년을. 막 6시간, 4시간, 3시간, 7시간, 5시간,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염려하는 그 우리 침례교회, 그 여목사님 교회의 실상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걱정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거리.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의 실상을 알게 돼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엔 아홉 번째입니다. 늙은 남자 성도와 젊은 형제를 치리하는 경우예요. 늙은 남자 성도와 젊은 형제를 치리하는 경우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예, 늙은 남자 성도를 말해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아까는 어머니겠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젊은 형제들을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2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2절입니다. 디도서 우리 2장 2절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이요. 신약 349페이지 처음입니다. 349페이지 처음이요. 349페이지 처음이요.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늙은 남자 성도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네, 절제는 무슨 절제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거죠. 그렇죠?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적당케가 아니라 온전케 하고. 우리 6절 볼까요?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젊은 형제들이죠? 젊은 형제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래요. 네, 늙은 남자 성도와 비슷하죠? 2절에 근신하며, 6절에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네, 젊은 형제들에게 바른 말을 하래.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함부로 떠들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아홉 번째를 끝냈는데요. 아홉 번째, 오늘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열 번째, 거짓 없이 또는 진실되게 치리. 거짓 없이 치리 또는 진실되게 치리. 거짓 없이 또는 진실되게 치리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치리. 진실된 치리죠.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9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우리 19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19절. 신약 320페이지 전후입니다. 320페이지 전후요. 320페이지 전후입니다. 320페이지 전후.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지수요, 지수. 내가 디모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네, 빌립보 교회를 말하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거죠. 잠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안대요. 이 사정을 안다. 이 참, 너희 형편을 안다. 너희 형편을 안다. 너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알게 돼. 영적 형편을 알게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디모데도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성도의 형편을 알려면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 함께 해야 돼. 함께. 함께 호흡을 해야 돼. 함께 떡을 떼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목회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목회예요. 안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 사정, 형편을 알 수가 없어요.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한대요. 디모데가 너희 지금 너희의 형편을 진실되게 생각하고 있다. 진실되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실되게, 진실되게.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실되게, 진실되게, 진실되게. 그래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목회자가 뭐 꾸민다고, 적당히 덮는다고, 뭐 자기를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우리 하면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대화를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네? 우리 목사님이 어? 자기 허물만 자꾸 덮으려고 하네? 어? 왜 자꾸 말씀을 뒤로 빼시지? 어? 자기 속마음을 감추시네? 왜 진실되지 못하시지? 아 그러면 이제 교회당이 힘든 거예요. 자꾸 감춰요. 자꾸 감추고 말을 끊어버리고 대화를 진실되게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안 되지. 네. 근데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거짓 없이 또는 진실되게 영혼들의 사정을 살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목회자였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5절 신약 314페이지 전후입니다. 314페이지 전후 이제 직장을 끝내고 지금 이렇게 집에 와서 씻고 식사하시면서 또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또 온라인 설교를 들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전기랑 그 수도 설비 쪽을 이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우수관이라든지 뭐 수도관이라든지 그 공공 수도배관 같은 것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사람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막 배관 사이로 막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우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 우수관이 보통 이렇게 꼭대기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 세대를 통과하는데 1층 바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배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얼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얼어버리면 꼭대기층에서 1층에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 비가 많이 올 경우, 비가, 이제 한겨울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한겨울에. 근데 1층에서 내려가야 될 바깥에 노출된 우수관이, 바깥 그 노출된 배관이 얼어 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특히 어디가 난리 나느냐? 1층 베란다가 물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이 넘치고, 3층이 넘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빌딩을 보면 고층이 좋아요. 고층이. 이번에도 이제 그렇다고 제가 빈부격차를 논하면서 없는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그 반지하 분들이 비피해를 많이 입고 또 숨진 분들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으로 반지하를 짓지 않도록 저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법적으로요. 그래야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렇게 이제 잘못된 길을 안 가니까요. 자, 우리 계속 우리 4장 25절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참되게 진실되게 행하라.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교제하고 성도들 특히 이제 이 이웃이 특히 이제 우리 교우들을 말할 수 있는데 교우들에게 참되게 말해라. 참된 관계를 맺어라. 예, 거짓 없이 대해라. 그 뜻입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하려면은 사도바울 자체가 사도바울 자신부터 성도를 치리할 때 거짓 없이 참되게 진실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짓 없이 또는 진실된 치리를 10번째로 봤습니다. 오늘 11번째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 제가 그러죠?
3차 대전이 다가온다고요. 예,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에요. 3차 대전이 다가오네. 마지막에 다가오네.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만 지금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때를 모르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정확한 건 뭐냐면 미혹의 시대다. 이 영혼들을 미혹하는 절정의 시기예요. 절정의 시기. 절정의 시기. 그런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죠? 그때 첫 번째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이 시점을 보면은 주님의 첫 번째 경고에 지금 절정을. 어저께도 그곳이 알고 싶단가? 제가 보다가 그냥 바로 꺼버렸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돌나라인가? 브라질에 뭐 돌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그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어떤 교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이야. 최근에 어린아이 다섯 명이 브라질에서 이 돌나라를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일 때문에 뭐 하다가 어린아이 다섯 명이 죽었어요. 근데 과관이 아닌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헌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거 보니까 그전에 그 교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교주를 벗어나서 이렇게 그 취재 응하고 있는 걸 이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자기네들은 속아서 이제 지금은 떠나 있지만 이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돌나라 그 이단 단체 이름이 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교주를 포함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 영어화 증인 뭐 통일교부터 해가지고 진짜 가짜들 많잖아요, 진짜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지금은요 최고의 절정기예요. 최고의 절정기. 그리고 우명영재님도 가짜고, 우명영재님 박상원 변호사님도 가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음성을 듣는 자들 바보인데 전쟁 펑크를 냈던 뭐를 펑크를 냈던 수도 없이 펑크낸 사람들을 쫓으면 안 되는데 누가 음성을 들었는데 펑크를 몇 번 냈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매료가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아마 저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저도 무매경제님이나 또는 좁은길 가이드님 또는 박상현 변호사님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로 지금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우물가로 목회자나 성도나 들어봐야 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11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7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네,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절정의 사건들이에요. 지금은요, 전 세계에 그 가짜 예수, 가짜 성령이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교주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중에 이제 JMS도 있고, 예, 정명석 교주요. 문선명 씨는 죽었죠. 네. 이제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 그런 교주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귀신한테 자기가 진짜 예수인 줄 알고, 자기가 진짜 성령인 줄 알고, 속아서 예수 역할하고 성령 역할하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기가 속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가 속는 걸 모르고 진짜 내가 예수인 줄 알고 성령인 줄 알고 교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가 아닌 걸 알고 성령이 아닌 걸 아는데 사기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짜인 걸 아는데 이 돈이 좋아서 교주를 하는 자들은 참 악한 거예요. 저는 전 세계 교주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32절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5절을 보면 온 우주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천지는 없어질 거래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만 아시는 거니까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도 모른다. 고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이 같아요? 달라요? 구별된다. 인격이 다르다. 그러면 성령은 알까요? 성령님도 모르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려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이맘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오신다 이거예요. 자,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신뢰하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예수님께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가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가운데 반드시 들어갑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해줘야 돼. 때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줘. 지금은 미혹의 절정의 시기다. 미혹의 절정의 시기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12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12번째 말씀으로 치리입니다. 말씀으로 치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와 이 말씀의 치리는 좀 달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는 시기적절하게 말씀을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말씀으로 치리한 건 이거는 평상시에 목회자의 치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의 치리예요.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말씀으로 치리. 영혼을 치리함에 있어서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렇죠? 말씀을 빼면.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우리 지수 어머니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대요. 오직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들을 이끌 것이냐, 그들을 일으킬 것이냐, 성장시킬 것이냐, 말씀으로 치려야 된다. 말씀으로 치려야 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치리야.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진짜 싫어하는 교회가 말씀으로 전쟁하는 교회예요. 말씀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나팔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죽여야 되니까. 이 교회를, 사단은 이 교회를 짓밟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저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때가 되면 저는 숙청 1호 2호입니다. 저 같은 자는요. 왜냐하면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굽히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굽히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왜냐하면 죽음 뒤에 영원한 주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든 그 누구든 간에 고난, 이 핍박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어떻게 롤러로 테니스장 이런 걸 비운 다음에 이렇게 평평한 작업 하려고 이렇게 동그란 큰 쇳덩어리로 된 동그란 그 롤러 있잖아, 롤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니스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동그랗게 된 원통형 그 쇳덩어리를 굴리면서 땅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마지막 때 그 교회를 핍박할 때 이제 그 테니스장 그거는 별거 아니고요. 기계로 된 게 있어요. 기계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요. 그 원통형 그 쇳덩어리가 뭐 집채만한 게 있어요. 집채만한 게. 그거는 사람을 눕혀놓고 지나가면요. 여러분들 저 길거리에 고양이, 새끼 고양이 죽어 있는 거 보죠. 예, 그렇게 사람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요.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람의 형체가 안 보여.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장 2절입니다. 우리 신약 345페이지 전후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한테요? 영혼들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겠죠? 경책하며. 이 경책은 정신을 차리게 꾸짖는 겁니다. 경계하며, 경계는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주의를요. 또는 단속을 시키는 거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굴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왜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쫓을 스승이라. 이거 자기의 욕심을 쫓을 스승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주들을 쫓는 사람들은 왜 쫓는 거예요? 교주의 욕심과 내 욕심이 연합이 된 거예요. 매치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참된 성도의 길은 욕심과 상관이 없다. 왜냐면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 로또 복구도 상관없고 투기도 상관없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이 좁은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욕심과 상관이 없다. 근데 자기의 욕심,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교주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거예요? 교주의 욕심과 내 욕심이 딱 매치가 된 거예요. 매치, 서로 뜻이 맞은 거예요. 고로 어떤 거예요? 고로. 그럼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왜 지금 이단 교주들을 쫓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왜 이단 교주를 쫓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겁니다. 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좁은 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럼 어떤 계시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계시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계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계시.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썼거든. 그럼 성경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 교주에 빠지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선지자들과 당신이 쓰셨던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 신누락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얼마나 애가 닳고 한 영혼을 그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셀 수 없는 그 먼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애달을 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을 졸이셨나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또 누군가가 살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숨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치리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